식물의 시작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시작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계속 인도해 주셨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2005년 5월 달에 왔다가 2009년 1월 말에 떠났습니다. 한상원 목사님 뒤를 이어서 와서 제가 왔을 때는 안수도 안 받았고 전도사가 와가지고 물론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시간들 기억이 다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까지 오시면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정말 힘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건물 뭐 이 건물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포틀란드 온누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성호 목사님 길게 역사 6년 전 7년 전 역사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와서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입구가 이제 이쪽에 있었잖아요. 입구에 있어갖고 처음 건물 하실 때부터 저기다가 창 문을 내시려고 이제 문도 갖다 놓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쪽을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와서 2005년 2000 아마 생각은 계속했죠. 기도하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그럼 한번 해보자 문을 내보자. 뭐 근데 여기는 뭐 이 허가 받는 게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건축 허가 받는 게 복잡해. 그러니까 땅 사용하는 허가를 먼저 받는데 5개월. 그게 끝나야 그다음에 이제 빌딩을 수리하는 허가 뭐 이런 절차를 받는데 제가 처음에 그 허가를 받긴 받았어요. 이제 받아서 뭐 다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 그 허가를 내주는 우리 카운티에서 서류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에는 안 되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할 수 있으려면 그 옛날 사례를 다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자료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 뭐 전기 사용했으면 피지 비리 있느냐 뭐 옛날에 이 항공 측량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 항공 측량한 걸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찾아갔어요. 우리 심상호 집사님 다 상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뿔뿔이 나눠서 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분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자기들의 진술, 자기들의 그 인증해주는 이웃으로서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찾았어요. 바로 앞집의 포드 아저씨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살지 않으시는 거기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오래 사셨던 할머니고 또 한 분은 저 안에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 안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두 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역사를 쭉 들어보니까 이 터가 그러니까 교회로 잡힌 지가 100년이 된 터더라고요. 100년이. 그때 그래서 야 이게 보통 터가 아니구나. 우리 한상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야 이런 터구나. 나중에 제가 알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할 수 있게 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때 공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업자 아니면 허가를 또 못 내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헤매다 결국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8년 돼가지고, 이제 제가 좀 아프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한테 왜 제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수리하기로 했던 거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카운터에 갔더니 이미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허가가 다 만료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 다시 또 허가를 놓아서 또 5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좋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제 저 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문을 우리가 내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하여튼 저도 여기 있으면서 참 많은 정말 감사한 일, 또 정말 힘든 일, 또 기쁜 일, 또 슬픈 일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그러한 귀한 사랑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아까 우리 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이 지역이 얼마나 토박한가, 척박한가, 영적으로. 저도 와서 이제 그런 시간들, 아 그렇구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시고, 또 쓰러질 것 같지만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계속된다는 그러한 확증, 그러한 사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뭐 상처는 낫습니다. 고쳐집니다. 어느 흔적은 남아있죠. 그러나 그 흔적들이 우리 하나님이 포틀랜드 온누리에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훈장을 통해서 더 큰 상급 받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제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제 몇 명 이제 새로운 아이들의 출생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가고 나서 또 누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또 아직 안 났죠? 우리 김종민 목사님 있을 때 안 나셨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젊은 가정들, 여기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젊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징표로,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가정마다, 특별히 젊은 가정마다 닫혀있는 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 애기 하나씩 더 낳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 틀렸으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성호 목사님, 저 우리 이 목사, 또 김종민 목사님, 이제 김성호 목사님까지 이제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건 아닌데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다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시작서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수년 내 부흥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했고, 또 우리 김성원 목사님과 함께 또 그 놀라운 축복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